그럼 어디 제2의 달관위를 꿈꾸고 있다는 바둑의 가능성과 실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정식 훈련 시간. 그런 야, 나 지금 힘주고 얘기한 야. 아, 궁전 특유의 뛰어난 후각 능력을 에헤 어디다 야하 아하 집중 야하 민망하게 예헤. 아, 오늘은 정찰견 훈련 중에서도 기본 과제인 기본 훈련을 진행을 하는데 군견병의 명령을 정확히 따라야 하는 기초 훈련이 시작되고 박상 오 알지 박 엎드려 알겠습니다. 오 이야 철도 있는 동작 봐. 앉아 기다려. 네 기다려. 예. 맞아, 엎드려. 한편 현민 일병과 바둑이는 엎드리긴 하는 것 같은데 좀 어정쩡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집중해야 하는데 자꾸 켰는지를 야야야 어 훈련하다 말고 무단 이탈이라니 야얘 강크다 강크 야 여기 어딘데 지금도 야야야야 어 훈련을 하러 나온 건지 놀러 나온 건지 분간을 못하고 훈련 중인 친구들한테 들이대니 아 왜 저럴 줄 알았다 너 큰일 날 뻔했다 너. 바둑이 연속 훈련보다 어째 제법에만 관심 있는 눈치네. 아 현민아. 아 쟤 좀 어떻게 해봐요 쟤. 아 진짜.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나 지금 힘 좀 줘서 좀 하려고 했더니. 아 이 바둑이가 사고를 칠 때마다 한 팀인 현민 일병은 난감하기가 일쑤다. 이 군대라는 게 원래 산 넘어 산이라지만 아우 이건 누가 누구를 훈련시키는 건지. 정신을 못 차리는 현민 일병의 모습에 훈련 교관님 단단히 화가 나신 모양이다. 아 이럴 어째 내가 다 조마조마하네. 이번엔 잘해야 되는데. 기다려 기다려.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곧 또 기다려 하면 어떻게 돼. 기다려 하고 있으면 잘한 거잖아. 기다려 잘 하고 있잖아. 기다려를 잘했을 땐 바로 칭찬해주고 그리고 스킨십 해주고 그래야지 얘가 잘하는 줄 알고 그걸 또 보상받기 위해서 계속 하는 거라고. 이 심각한 분위기. 어머 얘 어떡하냐. 야 지금 너 훈련 나 어떡하니. 민망해. 제가 만약에 다른 실수를 해가지고 그 실수가 만약에 바둑이 몸에 배게 되면은 바둑이가 망쳐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되게 부담도 많이 가고. 엄격한 규율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군대.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 군견 역시 크고 작은 규칙과 훈련 속의 본능을 통제해야만 하는데 아 이번에 제법 현민 일병을 잘 따르는 바둑. 엎드려. 오 기다려. 오 훈련 교관의 집중 교육이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내가 바로 궁견이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에 이야 이 각 잡힌 자세까지 방금 전까지 한 180도 다른 카리스마를 보여준 바둑이. 아 이렇게 잘하면서 아까 왜 그랬어. 아이씨 기다려 잘하고 있어. 근데 칭찬이 길어지죠. 야야 바둑아 어디가 바둑. 아 훈련하다 말고 이번엔 또 어디 가는 건지. 전속력으로 돌진해 간 곳은 여긴 축구장. 축구 중인 사병들 사이에 난입을 해서는 아 난데없이 공을 쫓질 않나. 어쩌 아유 가로채기 이어. 야 뭐야 아주 패스까지. 야 어이없네. 야 너 그렇게 하면 어머 터뜨렸어. 바둑아 어떻게 바둑아.